안녕하십니까. 백산원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기 경산에는 지금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릴 때 엄마들이 가을에 이렇게 오는 비는 뜨개 먹는 비고, 봄에 오는 비는 그 잠자는, 낮잠 자는 그런 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비도 오고 하니까 우리 꽃님들 댁에서 맛있는 부침개도 부쳐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제가 오늘 모주존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제가 제라늄을 한번 분양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2주 전부터 저희들이 그 지금 식물 올려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는 요 분양하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두 군데를 저 택배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격차를 두고 이렇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주존이 이렇게 제라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 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이고 하루하루가 틀린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 대마다 꽃을 물고 있고 이렇게 정말로 변해가는 모습이 확 눈에 띄네요. 이렇게 저희 집 조날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날은 제가 꽃대 올라오면은 그렇게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러시아에서 온 아이비 제라늄인데, 요 이름은 할머니의 선물입니다. 얘도 정말 꽃은 엄청 예쁘게 좀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그열이 분양하는 그런 러시아 그 꽃님들이 되게 살도 찌고 그 나이에 비해서 거의 할머니 같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아들한테 야저 할머니가 이걸 우리한테 줬다고 해서 그래가 할머니의 선물이가 이래 물으니까 아니고 이게 이름이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해서 웃었는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제라늄을 분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품종이 마음에 드시고 원하시는 그런 개체가 있으면은 분양받아서 이렇게 가을에 키워보세요. 얘는, 안드레아 로즈버드입니다.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고 꽃은 장미형으로 그렇게 핍니다. 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예쁘죠? 이 가격은 오늘 2만 원에 그렇게 분양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메를레종 2입니다. 지난번에 어제도 그 영상에 올려드렸고, 꽃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겹꽃이 형성되어 있고, 러시아 품종입니다. 조나라고 조날틱의 교잡종이고, 조금 이렇게 목대가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사진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꽃사진은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겹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 꽃봉우리 때 약간 물이 마르면은 꽃대가 마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품종은 타 마르셜입니다. 얘도 러시아 품종이고, 메를레종하고 같이 교잡종이기 때문에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얘는 꽃사진은 요렇게 핑크로 크게 꽃이 형성돼서 핍니다. 엄청 꽃이 피면은 지금 꽃봉우리가 한테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타 마르쉐르 가격은 35,000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꽃님들 펜시 좋아하시는데 오늘 펜시 두 가지 제가 분양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홀리라는 품종이고 꽃은 이렇게 조금 핑크색 진한 색으로 꽃이 핍니다. 홀리는 원래 개체 자체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펜시 중에서도 까다롭지 않고 이렇게 여름도 잘 견뎌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홀리도 오늘 2만 원에 분양해 보겠습니다. 펜시 중에 이 품종은 집수번지입니다. 집수번지 꽃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에서 핑크색이 중간에 물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얘도 이 개체 자체가 건강합니다. 펜시답지 않게 순둥순둥 잘 크고 이렇게 대가 굵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오늘 얘도 2만 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양해 보았는데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 꽃님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또 다음에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분양할 그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 제라늄. 감사합니다.